자, 이 두 분이 오늘 군가 충정가를 불려드리겠습니다. 기분이 좋은 사람은 일어나서 같이 하시고, 예라 모르겠다 앉아서 하고 싶으시면 앉아서 들으셔도 무방하십니다. 이쯤 되면 다 일어나요 원래. 아니, 순국 결사대 사무총장 김다은입니다. 순국! 전라도에서 온 순국 결사대 부대장 이재혁입니다. 인사드립니다. 야,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전라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. 전라도 새끼하고 전라도 분이 있습니다. 여기 안 나오는 분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. 제가 전라도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야, 내리십시오. 이렇게 많습니다. 전라도가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. 중동군 25만을 공짜로 우리나라에 지켜줄 때 주둔할 테니까 미군 3만, 1년에 2조 2천억이 들어가는 미군을 몰아내고 중공군 25만 무료로 대준대.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군대에 안 가도 된대. 안 돼. 군대에 안 가는 말이 맞습니까? 안 돼요. 안 돼요. 이렇게 해서 속이고 있습니다. 이재명, 이 문재인, 이 주사파들은 이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. 우리 군 양양가에 맞춰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. 양양가 큐. 큐!